현대 디지털키 서비스 가입과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를 구매하신 고객님들께는 현대 디지털키 앱 설치 및 등록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 현대 디지털키 앱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된 앱을 열면 디지털키 사용을 위한 접근 권한에 대한 창이 뜨는데요. 차례대로 허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란색 로고 화면이 뜨며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현대자동차 통합계정의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약관을 읽어보시고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입정보 입력창이 뜨게 됩니다.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성함과 생년월일을 차례로 입력하신 뒤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단계는 휴대폰 인증 단계인데요. 휴대폰 번호를 누르시고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키 서비스 가입 전에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확인 절차가 끝나게 되면 디지털키 서비스 가입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읽어보시고 동의 후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현대 디지털키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 앱이 재시작되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 차량 연결 및 등록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동차 등록 증상의 명의와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 차량 번호를 입력,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앱 화면에 불투명의 차량 이미지가 반투명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고객님의 스마트폰과 차량 간 디지털 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 키 등록을 마치기 위해 스마트 키로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 후 무선 충전 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린 후 AVN 화면 조작을 통해 등록을 진행합니다. 차량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등록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시면 로딩 화면과 함께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고객님의 스마트폰과 차량 간 디지털 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발레 주차 시 편리한 카드 키 등록도 잊지 마세요. NFC 카드키 등록을 위해서는 현대 디지털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과 스마트키가 필요합니다. 먼저 스마트키 혹은 디지털키를 이용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현대 디지털키 앱에서 카드키 등록 인증, 블루투스 등록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에 성공하시면 AVN 화면에서 디지털키, NFC 카드키 등록 버튼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무선 충전 패드에 NFC 카드키를 올려주시면 NFC 카드키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더 스마트해진 현대자동차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